인천 지역의 섬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섬 뉴스 시간입니다. 각 섬의 통신원들이 직접 취재한 생생한 목소리 전달해 드리고 있죠. 오늘은 교동도와 덕적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동도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교동 중고등학교에서 김치 만들기 체험과 함께 지역의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누면서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윤경 통신원. 네, 손윤경 통신원입니다. 네, 교동의 학부모 그리고 학생, 교사들까지 김치로 이제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고요? 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교동 중고등학교에서 2023년 전통문화체험 김치 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동 향교의 후원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데요. 교장 선생님과 교사를 비롯해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동 향교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직접 주변에 살고 계신 독거 노인 및 소외 계층 분들을 찾아가 직접 김치 나눔 행사를 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효교육은 물론 인성교육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베트남, 중국을 포함한 다문화 학부모들도 참여해 대한민국 식탁을 책임지는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함께했습니다. 하지 모아서 애들 위해 김치 행사의 날을 하면서 여러분 다시 감사하면서 애들랑 같이 김치 만들고 첫날 교동 교육공동체의 김치 나눔 행사와 김치의 유래, 역사 교육을 먼저 진행했는데요. 교육이 끝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 시간에는 강화의 특산물인 순무김치와 배추김치를 담갔습니다. 둘째 날에는 교동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취약가정에 김장김치를 나누며 교동 전역에 따뜻함을 선사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를 어르신분들께 직접 나눠주면서 어르신분들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보람이 되었던 것 같고요.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인성을 교육을 실천하는 교동의 문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교동도에서 OBS 섬통신원 손윤경입니다.